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P2이자 프리투원 바로 빅타임입니다. 작년에 빅타임 내 랜드인 스페이스 NFT를 소량 판매하고 당시에 초반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많은 돈을 벌고 나왔지만 현재는 다시 원래 민팅 가격으로 내려온 상태죠. 우선 뒤에 나오는 영상이 바로 18일날 공개된 빅타임의 인게임 영상입니다. 확실히 작년에 나왔던 P2E 혹은 F2E 게임들에 비해 점점 퀄리티가 좋아지고 지금 슬슬 나오는 퀄리티들로 봐서는 올해 살짝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계속 P2E와 F2E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빅타임 개발자들은 P2E를 지향하고 F2E 즉 프리투어을 지향합니다. 이런 목표로 봐서는 무료로 플레이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투자가 없이 우리가 얼마나 코인을 획득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자, 작년부터 빅타임에 관심 가졌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타임 대표님은 디센트럴랜드 코파운더 출신이면서 함께 합류한 개발진은 포트나이트, 롤, 콜 오브 듀티, 오버워치 등 다양한 게임을 개발했던 개발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상도 보시면 지금까지 P2E 게임들과는 다르게 그래픽이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역시 NFT가 포함되어 있으니 게임 내 모든 자산들은 유저의 소유권이 됩니다. 물론 토큰 등을 통해 아이템 강화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죠? 빅타임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블록체인을 결합한 게임을 개발하면서 돈을 쓰지 않아도 어떻게 유저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드는지 항상 고민하고 그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플레이어를 꾸미고 멋있어 보이게 하기 위한 NFT는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롤같이 무료로 즐길 수 있지만 스킨을 사는 느낌이겠죠? 아니 그럼 이전에 빅타임에서 민팅했던 스페이스 NFT를 산 사람들은 뭐가 좋나요? 페이스를 가진 유저들은 인게임 내 토큰을 얻기 위한 장비를 독점적으로 제작하고 일반 유저가 구매하기 위한 캐릭터 스킨, 즉 코스메틱 NFT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재밌는 구조네요. 같은 유저인데 땅을 가진 유저는 판매자가 되는 거고 땅이 없는 유저는 구매자가 되어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닉빔 V9? 이런 식으로 유저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게 확장 가능한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워낙 많은 유튜버분들께서 다뤘던 프로젝트라 전 패스했었는데 이번에 다루는 이유는 구독자 5분께 루비 패스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루비 패스는 게임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베타 테스터 역할이 주어지고요. 루비 패스를 획득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단 고정 댓글에 적어두겠습니다. 현재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스페이스 NFT가 거래 중인데 $1000가 넘는 모습이고요. 팀원 소개 부분도 모두 완성되어 있는데 아, 왜 이렇게 다 닮은 것 같지? 이렇게 두 분 형제고 이렇게 두 분 형제고. 채용 공고도 각 파트별로 상세하게 채용 중인 모습이고요. 블로그 뉴스 탭에 보시면 그동안의 다양한 이슈들이 모두 작성되어 있습니다. 캐릭터는 총 4종류로 되어 있고 뭐 어느 게임처럼 전사, 마법사, 도적, 힐러 이렇게 있네요. 빅타임의 파트너사로는 예일길드, 아보카도길드, 길드파이 등 블록체인 게임에서 볼 수 있었던 팀들이 많이 보입니다. 트위터 팔로워는 무려 20만명으로 지금까지 NFT 프로젝트와는 차원이 다른 팔로워 숫자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저에게 오는 메일이나 분위기를 보면 슬슬 P2E가 꾸물꾸물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작년에 즐기기도 했고 데이기도 했던 이 P2E들이 토큰 인플레이션 방어를 잘해서 살아남는 구조로 돌아왔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본인의 돈이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 설명에 있는 홈페이지 링크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작년 전쟁터에서 피 터지면서 싸웠던 우리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전쟁터에 나갈 준비 되셨습니까? 언제나 영상 끝에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꼭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